JMS 새벽 잠언 말씀. 아는 만큼 능력이 오고 그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정말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자, 예수님, 영원토록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알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해준 것,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더욱 기쁨으로 받으신다. 가령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선생이 어떤 것을 줬을 때 이것을 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다. 받은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으니 기뻐서 진정 감사한다. 주신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만 받은 자는 받기만 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하나님 성령이 주신 것은 세상에 더 없는 귀한 것이다. 희귀종이다. 값을 알 수 없는 정도이다. 너무 귀해서 세상에서 쓰고 죽을 때 그 영이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셨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좋아해야 더 기뻐하신다. 귀한 것을 주어도 제대로 모르고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자로부터는 영광과 사랑을 다 받지 못하신다. 만사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사명자와 해주신 것을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 평생 변치 않고 기뻐 감사하며 살게 된다. 사람들은 지능과 생각이 낮아서 함께 해주신 것을 제대로 모른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 몸과 혼과 영을 주셨다. 육신 일생 쓰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모시고 사랑하며 지상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과 혼은 황금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살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귀하게 관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매일 사랑의 대상이 되어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축복받고 귀한 것들을 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아라.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님 것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써야 한다. 연구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써야 한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할진대 그에 대해 매일 연구하고 알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아는 만큼 능력이 오고 그가 역사하신다. 아는 만큼 사랑하고 증거해야 된다. 이론의 섬김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겪는 이야기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섬기고 사는 것으로만 한계에 처해 중단된 삶을 살면 안 되나니 무한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배워야 된다. 알고자 하는 자만 알게 된다. 그의 행하심이 그의 궁에 모두 밝혀져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배워라. 그로 인하여 영원한 것과 자기를 사랑함을 깨달아 알지어다. 매일 영광을 돌려야 더욱 알고 기뻐하리로다. 매일 통학이다. 함께 사는 삶을 살지어다. 그의 축복을 깨달은 자들은 행하리로다. 세상을 끊고 전심으로 깨닫게 하시도다. 사망이 빛에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하시도다. 시대가 악하여 의인들을 잡아 가두고 자기를 구하러 온 자를 메어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주와 행하시도다. 아멘.